맞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렇게 큰 주제에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긴장했습니다. 저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연구센터라는 데가 사회통합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다. 한국의 사회통합 문제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내놓을 때마다 끝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 사회통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꼭 항상 들어오죠. 그런데 한국의 사회통합이라는 주제가 이 교수님 발표하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그 각각이 다 서로 이렇게 난맥상인데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하나를 이제 개선한다고 해서 사회통합 상태가 확 개선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꼭지를 지적하시면서 이 각각의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제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같이 첨언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고 교수님 발표하신 것 중에 살짝 넘어가셨지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구체화해서 살펴볼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3페이지에 보시면 그 기업이 이윤하고 정규직 뭐하고 비정규직의 몫이 이제 변화한 거를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기업 이윤 몫은 늘고 비정규직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정규직이 총량적으로 정규직이 가져가는 몫은 줄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총량적으로 가져가는 몫은 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뭐냐?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규직이 예전에 가져가는 거를 덜 가져갔고 비정규직이 많이 가져갔다가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규모 자체를 준 거예요. 그 비정규직이라는 규모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그러면 진정한 승자이냐 보면은 기업 이윤 늘어났잖아요. 뭐 물론 이제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나눠 가면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이제 게임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2008년, 9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이제 한국이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나 이게 이제 더 앞서서 가보면 IMF 그리고 더 앞서서 가보면 이제 87년 체제까지 가는데 적어도 이제 최근에 드러났던 이제 특징적인 상황들은 이제 이렇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분배와 관련된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 2012년 이후에 2014년, 15년까지 한국의 이 분배 상태가 살짝 개선됐어요. 살짝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2003년 이후에 이제 계속 분배 상태가 악화되다가 2012년부터 한 14년 사이에 살짝 개선되는 양상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타났느냐라고 이제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특히 이제 그 전에는 아래쪽, 그러니까 저임금자들의 소득 증가가 이제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임금자들의 소득 증가라는 게 어딥니까? 주로 이제 일자리에서, 임금이 거의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임금이 거의 오르지 못해. 고임금 쪽은 이제 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배 상태가 악화됐던 거죠. 그런데, 2012년, 13년, 14년부터 이제 특히 임금이 아닌 형태의 분배가 이제 국가가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노인. 또 이제 가족 이런 쪽에 이제 현금을 지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이 살짝 이제 복지를 통해서 물이 이제 살짝 돌았던 거죠. 따뜻한 물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위쪽에서 소득이 살짝 정체됐어요. 위쪽이 살짝 정체됐다는 건 계속해서 여기서 임금이 아니고요. 위쪽 소득이 어떤 식으로 정체됐냐면 주로 이제 임금 소득, 자산 소득 중에서 이제 자산 소득 쪽이 살짝 정체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한 2014년, 15년 초까지 이제 우리가 들렸던 이야기예요. 좀 개선되고 있다. 살짝 개선된다. 그러니까 복지하면 뭔가 할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2016년부터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막 들리기 시작했죠. 노동시장 쪽에서 이제 안 좋아지는 거니까 복지를 통해서도 하려고 하는 선 이상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틀어지기 시작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복지를 통해서 살짝 따뜻한 물을 돌릴 수는 있지만 집 전체로 훈훈하게 돌리려면 어쨌든 노동시장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주 좀 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주제로 이제 좀 더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사회통합을, 뭐 사회통합의 상태, 뭐 조건, 막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왜냐면 저는 그쪽을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사회통합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 주로 이제 격차라든지 불평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이제 증가하였다. 특히 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사회통합의 이제 상태라고, 방금 전에 조건이었죠. 상태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자본, 뭐 결속 자본, 인지 자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 인식, 신용, 뭐 상대방에 대해서 관용하는 거, 서로 내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서로 믿고 산다, 이런 호의 의식들, 이런 게 이제 사회통합의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통합의 조건이 좀 개선되면 사회통합 상태 좀 나아질 거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상하죠. 이제 그럴 거다라고. 근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딱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잠깐 우리 따뜻한 물을 흐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한국의 사회통합 상태가 좀 개선됐느냐? 별로 그렇게 개선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조건보다 훨씬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훨씬 더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살짝 따뜻한 물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짝 따뜻한 물 돌린다고 해서 사회통합 상태가 막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너무 불안해. 자, 그러면 이 불안함의 근저가 뭘까? 라는 걸 이제 생각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 불안함의 근저 속에서는 아마도 이제 분열과 갈등,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과 갈등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과도한 격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그 불안하고 과도한 격차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아왔던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1980년대 이후로 한 30년 가까이를 이러한 형태로 계속 살아왔어요. 관성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관성 속에 있다가 보니 너무 지금 잘못 왔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라는 것 때문에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의 방식을 살짝 고쳐가면서 그 이제 배 침몰하는 배에다가 땜질 해가면서 살짝 고쳐오면서 살았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배가 침몰해 가면서 물이 새 가면서 뭐만 망망대해로 갈 게 아니라 배를 산으로 가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배가 구멍이 나더라도 일단 산으로 가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하나의 관성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깨뜨리는 관성 중에 아마 노동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자, 그러면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경험하고 있게 인식하지 못했던 타상에 젖어 있던 관성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기업 중심적인 사회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한국 사회가 70년대 이후에 발전주의 성장 모델을 적용하죠. 기업을 키우고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공동체라는 게 과거에 전통적인 농업공동체, 그리고 이제 그 전 이 공동체 이후에 누군가가 복지를 책임져 준다는 공동체가 사회가 아니고 기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어떤 형태의 복지도 얻지 못하는 형태의 제도를 막 만들어 왔던 거죠. 그게 이제 거의 40년, 50년 가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 안에서 본인이 불안하다 보니까 고임금을 찾고, 예컨대 이런 겁니다. 과거 60세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30세, 40세 정도 되는 상황에서 엄청 고임금 요구하진 않겠죠. 근데 알고 보면 50세의 사람들이 다 쫓겨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당장 40세가 됐을 때 뭘 요구하겠습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임금을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가져왔던 과거의 관성과 타성 속에서 각 개인은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배를 침몰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이제 알면서도, 어쨌든 뭐 자기만 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표현 중에 하나가 각자 도생의 사회가 돼버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전략들을 계속 치유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사회라는 게 되게 모호해요. 사회라는 게, 자, 내가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표현을 누군가에게 던지면 되게 당황스러워 하거든요. 왜냐면 스스로 우리가 한국 사회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지만, 그러면 한국 사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떤 건가 잘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사회공헌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 못하죠. 왜? 각자도 생활이 너무 바쁜 거예요. 사회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또 우리 삶 속에 사회가 들어와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다양한 사회의 변형으로서 가족, 조그만 단위의 가족 또는 기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사회 모델이 이제 하나의 관성으로서 이제 한국사회에 계속 왔다면 또 다른 형태의 사회 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형태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한국사회 모델을 주로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는 뭐라고 하냐면 기업 중심이고 기업이 열심히 잘 일해서 사람들 복지 책임지고 아무튼 기업을 건드리면 별로 득될 거 없다. 왜냐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오고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를 하니까 이 이제 관성이 하나의 이제 레짐이라고 우리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체제인 조정시장 경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된 시장 경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사회라는 게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기업도 사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런데 어느 한 기업이 지나치게 치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한 기업이 생산하는 이 생산 방식 자체가 사회 구조 하에서 서로 조정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대타협의 사례들은 다 이렇게 조정된 시장 경제 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정하느냐. 첫 번째, 임금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사회에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임금을 요구하는 게 뭡니까? 불안하죠. 40살까지, 50살까지 바짝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80살, 90살까지 산다고 하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30세 때, 딱 기껏 50세까지 딱 일한다고 하면 20년을 일해서 50살부터 80살까지 30년 일할 거를 써야 되고 모아놔야 되거든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 이 불안함 때문에 뭐 고임금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이제 착취하고 수탈하는 거죠. 이게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생애 전반적으로 이제 후기에 들어가서 이제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각가지 전략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복지 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생애 소득의 평가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이제 일자리를 잃더라도 사회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자리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6번 일자리를 옮길 거다. 자, 6번 일자리를 옮길 때마다 단절이 있고,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훅 떨어져서 절대 못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나가려고 하죠. 이 일자리. 이 기업은 망하는데 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기업을 나와서, 빨리 다른 이제 교육을 받고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로 빨리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람들 불안해서 그러한 형태의 가능성 전략이 지금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 대타협 이야기하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하려면 어쨌든간에 뭔가 기반이 깔려 있어야 이제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거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최적화된 인재를 기업이 뽑아다가 쓰고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냥 좀 뭐 지나면 이제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은 기업이 이제 경쟁을 요구하는 거죠. 교육한테 경쟁을 해요. 내가 한 명을 뽑을 건데 내가 한 명을 뽑을 그 나머지 100명은 다 공부 똑같은 공부를 해라. 내한테 맞는 공부를 해라. 나는 그 중에 제일 똑똑한 한 명만 뽑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명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생산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형태의 기업이 30개, 40개, 100개 있어가지고 1등부터 100명까지 다 뽑아가서 쓴다면 비생산적이지 않을 거지만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비생산적인 교육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서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뽑아서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안에서 좀 더 교육시켜가는 거예요. 교육시켜가면서 자기 기업에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 수준과 기업이 요구하는 정도의 이 잡 스킬이 되게 이제 일치가 되기가 쉽죠.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한테 너무 많은 고난을 주면서 최적화된 인재를 뽑았는 것까지도 다 자유롭게 놔주다 보니까 좀 비생산적인 요소가 이제 발생한다. 또 이런 것들도 있죠. 어쨌든 개별 기업이 이제 그 생산적인 요소를 극대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임금, 노동자, 또 이제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원래 비정규직과 아니면 파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전형적인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을 시키기에 우리 기업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기에는
1년 내내 고용할 필요가 별로 없더라. 왜냐하면 특정한 주어진 과업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정도만 이 일을 해주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그 6개월 안에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하나 설립해서 그 전문기업이 돌아가면서 여러 업체들을 돌아가면서 일을 해주는 것 자체를 우리는 파견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상하고 설계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개별 기업이 가장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사용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통제되지 않은 시장경제에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힘들어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관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관성 극복해야 되는, 그건 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 생산 체제가 있는데, 하나의 체제에서 바로 다음 체제로 넘어가자.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럴 거면 체제라는 이름 붙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쵸? 엄청 어려운 과업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를 변해가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을 확보해줘야 됩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복지를 어느 정도 제공해줘야 됩니다. 자, 복지를 제공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업도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노조도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일단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협약이라는 걸 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어느 한 파트너와 파트너 쪽에서 대표자가 나오고, 이 대표자가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사회에서 보면은 기업을 대표하는 데가 한국사회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총? 정경련?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쵸? 노동자를 대표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도 마찬가지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최상단에 있는 단체가, 협약을 맺더라도 이 협약에 동의되는 정도가 이 아래까지 내려오기 힘든다는 거예요. 한국의 구조가. 일단 이런 문제 좀 빨간이 이제, 실천적인 수준에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씩 우리 교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복지들을 해결해 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우리 뭐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한국 사회는 항상 완전한 정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깨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들어본 바로는 지역 수준에서의 뭐 복지 수준을 맞춰가기 위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 지원센터 뭐 이런 것도 설치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복지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복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복지 재원을 확보하거든요. 하나가 사회보험료고요. 하나가 일반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에요. 근데 사회보험료라는 거는 주로 어디서 거치냐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과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소득이 전체 GDP에서 근로소득을 가져가는 몫이 줄잖아요. 그럼 사회보험료를 많이 못 걷겠죠. 그렇죠? 그럼 사회보험료라는 걸로 뭔가를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로소득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높여가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반대로 어쨌든 근로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다른 형태의 재원, 그러니까 이제 사회보험료가 아닌 세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본소득이 늘어난다면 자본소득이 좀 부과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국은 근로소득 때 사회보험료 받아서 이제 나이 들어서 사회보험료로 사회보험료 냈던 걸로 보험금을 받죠. 이제 소득이 생겨요. 우리 이제 이걸 이전소득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이렇게 해서 이전소득은 거기다 직접 가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전 소득을 사람들이 쓰면 뭐 합니까?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소비하는 부분에다가 이제 과세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사회적인 자원이 분배되는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 바뀌었으면 그 바뀐 거에 따라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이 세대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의 문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주 첨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노인을 위한 지출하고 청년을 위한 지출하고 생각했을 때 청년을 위한 지출이 낭비다라는 생각을 뭐 노인을 위한 지출이 낭비다라고 생각하지만 청년을 위한 지출이 가장 적합한 사회적인 투자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더 많은 노동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이제 그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그래야만 노인을 위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한국사회에서 노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출 구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강 때문에 그래요. 노인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의료를 받는데 그럴 때 이제 젊었을 때부터 운동하고 체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우리 되게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가를 증진시킨다. 국가가 왜 나서서 여가를 증진시키고 체육활동을 하게 하느냐.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다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세대 갈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세대 갈등은 실제하는 세대 갈등 이상으로 갈등이 좀 폭증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을 세대 갈등이라는 카테고리 하에서 이렇게 묶어가면서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갈등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 몇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